어제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한동훈 질문 아니었냐는 세간의 평가도 덜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이모 발언으로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김남국 의원의 이 한동훈 장관 질의도 여러 뒷말을 낳았습니다. 검사 신상 정보 공개 법안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어떤 의원실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확실히? 이거 하겠다는 얘기로 해가지고 이만큼 표도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하느냐, 발의된 법안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건 뭐 의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민들의 보시에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끊어놓으시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법을 안 하실 겁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그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전후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정말 아닙니까? 장관님 앞서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부적절한 발언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굉장히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으면서 조금 안타깝다. 청담동 룸사롱 가지고 뻥친 거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미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검사에 대한 깊이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호주 있다는 호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장관님, 그 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영상이 잘 설명을 좀 해놨는데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문제가 뭐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발의했던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기 때문에 저걸 착각할 수 있냐 이 문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있었던 이 김남국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의 한정훈 장관을 향한 대정부 질의를 보고요. 제 주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세금 아까워 죽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들 제발 공부 좀 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비슷하니까 말실수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서 오스트리아라고 명시해놓고 저기서는 전혀 다른 나라인 호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내용 숙지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타를 받는 것이고 이게 깊게 들어가면 정작 그 발의 법안에 포함된 오스트리아조차도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검찰 기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이 발의했으면 그게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의 법안을 예로 들어서 발의한 건지는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친절하게 호주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자기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그냥 보좌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대충 나라 끼워 먹어서 쓴 다음에 개딸들에게 내가 이런 법안 냈어요 자랑하고는 공부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 논평은 다 존중하면서 뭐 개딸들 얘기까지는 너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부도 바로 반박했어요. 실제로 오스트리아조차도 헷갈렸던 오스트리아조차도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 중이지 검사 기피 제도는 없다. 근데 저희는 좀 더 언론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뭐 이름만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도 뭐 거리도 멀어져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미법 체계고 오스트리아는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데 너무 다른 잣대를 한동훈 장관에 들여밀었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분류가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법이 일본에 왔고 일본을 베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 독일 대륙법,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대륙이죠. 그렇죠. 유럽.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륙법계 국가로 묶이는 거고요. 예. 영미법계는 결국 뭐냐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대부분 다 영미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나라를 그냥 영미밖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검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대리해서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고요. 예. 영미법계 국가는 당사자 역할을 해줍니다. 예. 말하자면 고소인, 고발인 역할을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틀려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 검사를 기피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조차 예.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죠. 그렇다면서요? 예, 검사 기피 신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굳이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법원 판사에 대해서 재척 기피 회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수사기관에조차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논쟁이 지금 저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위에서 검사 기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 법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시작됐다가. 실제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발의했는데 국가까지 틀렸고 뭐 변호사 출신인데도 대륙법과 영미법도 구분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변호사 신분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법체계를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적인 감정, 그걸 의심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구나. 지금 그거를 꼬치꼬치 깨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두 분 말씀은 물론 뭐 김남국 의원을 좀 강하게 비판하겠지만 단순 말수으로 보기에는 좀 그러기에는 좀 품격 미달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량 미달. 또 다른 강경파 의원인 장경태 의원도 한동훈 장관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 장면도 꽤 논란거리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번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 김건희 씨라고 아닙니까? 합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팔찌 1,500만 원, 목걸이 6,000만 원. 그걸 법무장관한테 1,600만 원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이 부분도 지금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법무장관이 검찰서 하나 챙기고 경찰서 지휘합니까?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시잖아요.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이런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 제가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합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해주신다는 말 있으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들어가시면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준비된 영상이 기승전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추가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물으면서 뭐 장신구 얘기도 나왔고 근데 또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검증을 또 법무부가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쭉 영상을 보셨어요? 장경태 의원이 굳이 뭐 저거를 물어봤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뭐 형수냐 사모님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치, 그리고 법무부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인척 인사검증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죠. 틀린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원래 이제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이 인사검증도 하고 예. 내부 감찰도 하고 친인척 관리까지 사실상 해왔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있는데 법무부의 고유 권한에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생겼고
그래서 그럼 내부 감찰은 누가 하느냐? 그럼 특별 감찰관은 왜 안 두느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질에 조금 벗어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한동훈 장관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공격적이에요. 조금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김남국 의원하고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하고도 그렇고 조금 톤을 좀 더 낮추고 조금 대답, 응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도층에서도 좀 어떤 지지를 받지 않을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어찌됐든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너무 공격적이라서 보수층에서는 뭐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중도층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관은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팩트냐 팩트 아니냐 뭐 이것만 묻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저희가 한 화면에 뭐 좀 담아봤어요. 강경파 의원들의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의 여러 뭐 얘기들. 앞서 봤던 게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오스트리아.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알으셨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팔찌 대여한 문제를 법무부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는 질문. 그리고 오늘 영상엔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대법원 판결 중요한가. 물론 이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고민정 의원이 이 대법원 판결 얘기는 일부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냐 안 하냐 혹은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왜 존중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또 곤혹을 치렀는데 한 판에 있는 좀 설명을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특히 한 분 빠진 분이 있네요. 아주까리 정청래 의원께서 빠지셨네요. 참 저 그냥 이 의원들께서 저희 탑10만 보더라도 보시면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마 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한 명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보통 1년에 37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좌관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을 다 지정을 해서 저 의원회관 가보면 굉장히 큰 방을 줍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다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분들 보좌관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자기 의원들이 나가서 저렇게 창피를 당하고 질문을 저렇게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좌관들이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만 보고서 아이고 잘한다, 한동훈 잘 뭐 했다 이런 것만 보고서 그냥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 다 젊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뭘 실수를 했으면 아 이걸 좀 수정을 하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아주 저 좋아하게 볼 겁니다. 왜냐?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의원들이. 그 세 명 다 초선 의원들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아 초선 의원들 실수할 수 있죠. 지금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아 제가 저번에 그런 질문한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 빈곤 포로나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번에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를 하나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끝까지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저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전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왜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 그 했던 그 문제에 대해 저 청담동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왜 그거 상황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상황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좀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많이 달라지겠지. 좀 자기도 인정하고 깨끗하게 달라지겠지 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막론하고 사과할 건 사과했으면 그렇죠. 좋을 텐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세금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라도 좀 하든지. 그런데 매번 실수가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실수를 고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런데요. 좀 대조가 되는 장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번 3일간의 대정부 질문 동안 몇 안 되는 정책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내 바쁘신데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전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었던 작년 9월 당시에 이제 장관님은 젠더 폭력 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셨죠. 반년 조금 안 됐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 조치들은요. 제시카법 지금 2월에 발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치료 가능세 또 해서 어떤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가는 사냥꾼 같은 몬스터들 다시 잡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킹처벌법 개정안을 내는데요. 그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무부 장관 의지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부처 간 소통이나 절차 얘기는 더 따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위원님,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다만 너는 제목하고 어느 편이야? 라고 하는 평등을 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건설적인 토론에서 공론을 풍성하게 하시고 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어요.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짧게 또 찬성 측 의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길어지면 저에게는 1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제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장관님과 대표 발의자인 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그런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렇게 화기애애하네요. 저희도 그렇게 좀 편집을 해봤고. 다음 토론 때 법무부에서 나와달라. 좋은 지적해주면 가슴 열고 받아들이겠다. 한동훈 장관 오랜만에 미소도 봤는데 아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그 한동훈 장관도 좀 너무 격양돼 있다. 싸움만 하려고 하고 사과만 받으려고 한다는 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류호정 의원처럼 저렇게 정책질을 하면 한 장관도 좀 표정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뭐 상대가 어느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닌지 뭐 이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맞죠. 그거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 그러니까 상대가 세게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가 세게 나온다고 내가 세게 나오는 게 반드시 나한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좀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으시려면 조금 톤다운 하시면 좀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좋다. 그런데 좀 톤다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이 얘기는 이제 비동의 강간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발의를 예. 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법무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반박문을 내면서 이게 논쟁이 됐는데 비동의 강간죄는 예스민 예스 노민 노 룰스라고 해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제 남성들이 특히 이제 2030 남성들이 좀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내용을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충분히 입장 차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유호정 의원의 취지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공론화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젠더 대결이 아니라 조금 합리적 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입법을 할 수 있을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꽃 날리는 그래픽 잘 봤습니다. 좀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좀 보면 좋겠네요. 예, 몇 안 되는 대정부 질문의 장면이어서 저희가 한번 집중 조명을 해봤습니다.